안녕하세요. 대원 유수블릭입니다. 저희 테스트 영상 이제 올려드릴 텐데 일단 저희 제품은 원래는 이런 모양입니다. 원래는 이렇게 철로 모두 다 막혀 있고요. 오늘은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아크릴판을 이용해서 안에 잘 보이도록 설치를 했습니다.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는 기름이고요. 경유입니다. 경유. 경유고 지금 옆에는 이제 먹물. 먹물을 준비해서 한번 이곳에 타서 한번 유수분리 장치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먹물 좀 넣어주세요. 이건 물하고 먹물하고 탄 겁니다. 타서 경유에다가 가득 넣습니다. 시커멓게 됐죠? 네. 보여드릴게요. 이제 밸브를 열 텐데 계속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제 밸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경유와 지금 먹물이 지금 섞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올라가고 있고요. 경유와 먹물 섞여서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차면 이제 필터는 물을 거르고 경유만 나오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립니다. 자,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먹물이 하나도 안 나오죠? 보시죠. 이 안에 기름은 지금 현재 먹물하고 경유가 이렇게 많이 지금 섞여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. 색깔을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? 지금 거품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, 자, 보시죠. 먹물, 경유, 나오시는 거 보세요. 자. 자, 깨끗하게 나옵니다. 자, 지금 어느 정도 먹물이 많이 찼습니다. 지금 유수분리기 안에 이제 잠그고, 네, 지금 밸브 잠궜습니다. 자,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. 자, 이제 이 안에 있는 먹물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사실은 가라앉고 해야 되는데 한번 바로 해볼게요. 지금 제가 콸콸 안 열었거든요. 좀 천천히 보여드리려고. 이 밸브를 잠가 주셔야 되는데. 가만히. 자, 보시면 이제 기름하고 먹물이 걸러지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
지금 이게 지금 금방 찍어서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데 한참 좀 침전이 되면 안에는 먹물만 나오게 되고요. 이거 계속 열어 놓으시면은 나중에는 기름으로 이렇게 경유로 바뀌면 그때 잠그고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